먼저 비상정지 해제하시고 그 다음에 머신레이디 눌러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저기 뭐야 터리 공구대를 중간 정도 옮겨 놓으셔야 돼. 핸들 모드로 해서 핸들로 해서 그 다음에 Z 그 다음에 이제 RF.RT 눌러주시고 플러스 X와 플러스 Z방에 눌러주시면 기계 원점 복귀 진행. 불 들어올 때까지 확인하시면 되고 불 확인하세요. 불. 그 다음에 지뢰 설치하시고 확인 다 됐고 그 다음에 이제 MDI 가시고요. MDI 프로그램 그 다음에 T0101 EOB 인서트 G97S1000 N03 그러니까 전원이 껐다 키면 무조건 넣어주셔야 돼요. 이거 한계 설정으로 그 다음에 사이클 스타트 다 됐으면 핸들 모드 그 다음에 G00 버튼 빨리 가라는 버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포지션 POS 눌러주시고 네. 그 다음에 단면 터치 하러 갑니다. 이제 그리고 단면 터치 보실 때는 과감하게 보세요. 너무 뭐 그냥 터치라고 하니까 섬세하게 보시려고 하는데 그러실 필요는 없고 근데 속도 줄이셔야 돼. 줄여주시고 과감하게 들어가세요. 속도 줄였어요. 됐고 그 다음에 축 바꿔주시고 그 상태 뛰는 거 아니에요. 축 바꿔주고 안전거리 갖고 쭉 올리세요. 안전거리 확보해 주시고 그 다음에 W 오리진 자, 저 W 오리진 보고 Z-0.5 정도 이동 축을 바꾼 상태에서 Z-0.5 그 다음에 축 바꾼 다음에 단면 절삭 단면 절삭이 끝나면 그대로 올라가세요. 그대로 쭉쭉 올려주시고 됐으면은 이제 옵셋 그 다음에 워크 좌표계 워크가 상관없어요. 커서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Z는 0 풀 매저 측정 자 현재 나와있는 저 값과 포지션 값이 같으면 돼요. 기계좌표 포지션 기계좌표 Z축 그 다음에 오케이 저 다 됐으면은요 이제 외경 터치 보시는데 외경은 저 큰 파이다. 터치 파이 큰 파이 쭉 들어올려요. 쭉 들어올리시고 그 다음에 안으로 쭉 들어가세요. 이제 안 닿죠 지금? 더 들어가세요. 더 들어가세요. 안 닿죠? 더 들어가요. 안 돼 더 들어가요. 어디 터치 봐야 되니까 닿을 것 같아요? 닿을 것 같으면 들어 올려주고요. X 플러스 쭉 더 들어올려 들어올려야 되는데? 내리는 건데 트롤리터 그냥 Z-. 터치 보고 이제 외경 터치 보시죠. 외경 파이 쪽에
자, 축 바꿔주고 안전거리 확보.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뉴 오리진. 됐어요.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1mm 축 바꿔주고 마이너스 1mm 축 바꿔주고 절삭. 더 깎아요, 더. 그 다음에 천천히 빠져주시고. 아까 전 사람이 했을 때 면이 되게 거칠었어요. 면이 거친 이유가 뭐냐면, 빠질 때 너무 급하게 빠져서 그래요. 면은 최대한 깨끗하게. 측정면을 깨끗하게 해주셔야지 좋아요. 그 다음에 속도 올려주고, 쭉 빼주시고. 그 다음에 스톱. 자, 측정 들어갑니다, 이제. 저 집 제거해줘요, 손으로. 측정. 깎이면을 재는 거예요, 깎이면. 얼마 나오는지 확인하시고. 49.5? 한 번 더 재야, 심심하면. 괜찮아요. 여러 번째 상관없어요. 처음 할 때는 시간이 오래 걸려도 상관없습니다. 자, 옵셋 가셔가지고, 옵셋에, 그 다음, 네, X는 49.5. 그 다음 측정 눌러주시고. 어? 아니야. 값이 틀린데? 다시 한번 재봐. 지금 1mm라 값이 커졌어요. 48점이, 아, 49점이 아닐 수도 있어요. 똑같아요, 각? 달라요. 다시, X는 51? 51이 나오나? 한번 해봐요. 측정. 오, 맞네. 자, 잘 나오셨어요. 여기까지 끝. 자, 두산 CNC 선반, 그 G54 공작물 제약 표기 설정은 여기까지고요. 이어서 2편으로 그 3번, 5번, 7번 길이 보정하는 동영상 또 이어지니까 꼭 클릭해서 그 영상 시청하시기 바랍니다. 저 단면 터치 하실 때는 과감하게 내려가세요. XX 마이너스 방향으로. 모서리에다 터치할 생각 하지 마시고, 단면에다 터치를 한다 생각하고, 더 내려, 더. 어, 깎이는 거예요, 지금? 깎으세요, 그럼. 쉬워, 깎아요. 어차피 그거 똑같은 개념이니까, 절삭 개념. 쭉, 반대로 눌러 올려주시고, 쭉. 요게 좀 불편하잖아요, 기자. 불편할 때는 요거를 올리고, 그 대신에 얘는 천천히, 이렇게 천천히 올려주시면 똑같은 효과는 있어요.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. 자, 원점 잡아주시고, 출매저 측정. 오케이. 그 다음에 포지션 눌러가지고 값 확인하시고, 이상 없으면 이제 외경 깎으시면 돼.
그런 거 아니에요? 막 깎으시면 안 돼. 네, 그 다음에 뒤에 천천히 나가. 뒤에 천천히 빼요. 지금 아마 너무 빨리 깎아가지고 덜 깎였을 거예요. 천천히 똑같이 깎는 식으로 이렇게 쭉 빼줍니다. 핸들은 더 빨리 돌려 상관없어요. 자, 속도 올려주고 쭉. 오케이. 자, 스피드를 먼저 주고 측정. 버니어 캘리퍼 위에 있어요. 자, 됐으면은 X급 넣어주시고. 툴 매저 측정. 다시 측정, 다시. 측정은 여러 번 반복해줘도 괜찮아요. 한 3번 정도 반복해도 상관없어요. 다시 X 빠졌어요. X는 37점. 줄 매저 측정. 오케이. 자, 37. 잊어먹지 마시고. 자, 공구 체인지. 그 다음에 스핀드 스타트. 시작해야지. 속도 조절하고. 정밀하게 할 때는 손 모양을 전체로 다 잡으세요. 그렇죠, 그렇게. 오케이. 자, 옵셋. 고정의 형상. 커서 위치 3번, Z는 0, 측정. 다시 Z는 0, 툴 매저 측정. Z는 0, 여기 툴 매저를 빼먹으면 안 돼. 툴 매저 측정. 오케이. 그 다음에, 이제 다시 안정거리 확보. Z 플러스. 그 다음에 X 플러스. 바꿔주고 X 마이너스. 다섯. 여기는 X는 37점. 툴 매즈 측정. 오케이. 그 다음에 안정거리 띄워주시고. 쭉 빼서, 쭉 더 빼서 더. 쭉. 오케이. 자, 이제 5번. 그 다음에 회전수 줄여주시고. 스피드 오버라이드. 예, 그건 위, 여기를 보셔야 돼. 여기를 보고. 잠깐, 여기, 저기. 여기를 보고. 700 정도. 700rpm. 오케이. 터치 보세요.
젠틀 가셔야 젠틀 터치. 전체로 다 잡으셨죠? 그렇지, 그렇게. 살살살 들어가면 돼, 살살살살. 오케이, 됐으면 5번에 가셔서, 제트는 0, 툴 매주 측정. 됐구요. 그 다음에 안전거리 띄워주시고, 그 다음에 X축 갑니다, 이제. 속도 다운 시켜주고, 네, 터치. 오케이, 다 됐으면은 X는 되셨지. 그 다음에 또 안전거리 한번 확보해 주시고, 그 다음에 이제 7번. 7번은 스피드를 꺼요. 그 원위치 시켜놓고 스피드 스타트 오프, 스톱이죠. 스톱. 자, 나사 바이트를 Z축에 라인에다 걸치게 하시면 돼요. 띄워야 되고, 안정을 확실히 띄워주시고. 눈대중으로 대충. 요시 맞으면 7번에 가서 또 세팅합니다. 오케이. 그 다음에 이제 스핀들 다시 스타트 눌러주시고, X2 터치. 다 됐으면은 마찬가지고 X는 37점 툴 매저 측정. 자, 갑이 아마 전 거랑 비교했을 때 차이가 없으면 되거든요. 뭐 전체적으로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. 잘하셨어요, 여기까지 해서. 안전거리 띄워주시고 쭉.